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정치에 대해 강연을 했습니다. 정책이 실생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치가 얼마나 개개인의 삶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자세한 강연 내용에 대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 이제 정치하면 아무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촛불 시위인 것 같습니다. 촛불 혁명이라고 이제는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대중이 주도했던 역사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네, 광화문 광장에 촛불이 모였던 것도 1년이 지났습니다. 촛불은 퇴행할 수 있는 역사를 구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전체 역사를 되짚어보더라도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기록될 만합니다. 정치에 대한 조그만 관심이 우리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됐구나 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이 주도하는 경제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윤호중 의원은 이번 강연에서 주장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요즘 이렇게 그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 특사로 일본도 갔다 왔고 얼마 전에는 당 대표하고 이제 미국 워싱턴하고 뉴욕에 가서 그러니까 정치인 또 경제인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하나같이 그 이 촛불혁명에 대해서는 굉장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보다 민주주의를 좀 잘 못하는 나라에서만 우리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주의에서는 선진국이다.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도 또 그 나라의 지도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촛불혁명을 통해서 정말 이 저 위기에 빠진 공화국을 구출해내서 그걸 새로운 정부로 만들었는데 그 과정을 정말 그 이 평화적인 과정을 통해서 대중이 이렇게 그 성과를 이뤄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경외심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이제 그 이 외교를 잘하신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시는 잘하는 그 이 뒷 배경 중에 하나는 사실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촛불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촛불혁명의 결과 만들어진 정부, 그 결과로 선출된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외국의 어떤 지도자들은 뭐 누구를 막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들어줄 준비가 돼 있는 그런 것이죠.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만든 민주주의 업적 때문에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외국에서 정말 인정받고 있는 우리 이 촛불혁명에는 지도자가 없다. 촛불혁명의 지도자는 바로 국민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는 뭐냐면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이 형성된 집단 지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 역사상 집단 지성이 지도한 이 혁명으로서는 가장 처음이다. 또 가장 처음은 아닐지 몰라도 첫 번째로 성공한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맞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말 우리가 이게 나라냐라고 했던 그 상태에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 또 국민의 나라를 회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새 정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이 주권을 지키고 또 그게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뭐 복지든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 국민을 가장 중심에 놓고 국민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고 국민들의 삶을 좀 더 낫게 할 것이냐 국민의 권리를 좀 더 키울 것이냐 그런 걸 통해서 보다 완성된 민주주의
국가. 그냥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민주주의가 아니라 뭐 요즘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모크라시인 줄 알고 이 민주주의를 해왔는데 가만 보니까 이 에코크라시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더 권리를 많이 갖는 그런 그 이 에코크라시더라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데모크라시뿐만 아니라 역으로 뒤집어서 뭐 데모코노미 그러니까 국민이 주도하는 또는 그러니까 대중이 주도하는 그런 경제로까지 나아가야 될 그런 그 과제가 새로운 정부에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호중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라면 그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정책 전문가이자 전략 기획통이기 때문에 요즘 뉴스에서 많이 거론되는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학생들의 눈빛도 더 초롱초롱해졌는데요. 세금에 대한 정부의 앞으로의 청사진이나 부가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안과 법인세법 소득 개정안이 지난 6일 가까스로 통과됐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10대 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정부의 법인세 정책이 세계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최근 미국에서도 공화당 주도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네. 미국에서는 경제 성장을 위한 기업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미국과 다른 방향의 정책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참고로 미국의 법인세율은 뭐 한 35% 정도가 되는데 지금 뭐 이제 33% 정도 되나요? 그걸 한 10% 이상 인하한 20% 선으로 인하하는 뭐 이런 법안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이게 새 정부가 법인세를 22%에서 그러니까 23%에서 25%로 그러니까 올리는 그러니까 이 저 그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미국과 한국은 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인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 미국의 법인세가 인하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결국 상원 통과를 못할 텐데 그나마 미국에서 법인세 인하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이 경기는 지금 한 3년째 이제 이 정상 경기를 찾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호황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고용률도 이 최근에 들어서 가장 높고 실업률은 최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소비는 활발해졌습니다. 미국 내 소비도 활발해졌고 투자가 뒤따라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고민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전부 이 해외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내 제조업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더 이끌어내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테마일 수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게 미국의 의회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이 해법은 지금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법인세 인하를 해야 된다. 아니다.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재정 지출을 계속 늘리는 걸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논쟁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냐? 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내수가 최저 수준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세 우리가 인상하자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바로 이저 MB 정부 때 2008년도에 법인세를 인하해서 그 효과가 별로 없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논거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율이 그다지 올라가질 않는 거죠. 이게 2010년
정도에 약간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기저효과 때문에 이렇게 이게 이제 그 투자 증가율이기 때문에 증가율은 올라가지만 실제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 인하했던 그 2008년 정책도 이것도 이제 실패한 정책이다. 결국 그 사내 유보금 지금 뭐 거의 천조 가까이 쌓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 부채도 늘어났는데 이렇게 정부가 부채를 늘리면서도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법인세 인하보다는 인상으로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그걸 통해서 복지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늘려서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잇따라 내놓은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복지 재원은 지금 증세 방안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저는 들거든요. 네, 대다수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대체로 주요국보다 뒤떨어진 복지 수준을 끌어올려서 중부담, 중복지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나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틈이 많고 부실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 의원은 경제 활동이 투명화되고 있어서 급격한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죠. 새 정부는 이제 그러니까 중부담 중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남미 뭐 이런 데가 이제 저부담 저복지를 하는 나라였어요. 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유럽, 특히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고부담 고복지고,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은 뭐 이렇게 그 조세 부담, 그러니까 조세 부담률이 국민 부담률이 한 40% 뭐 이상 갑니다. 막 더 높은 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이 조세 부담률이 지금 19% 정도에 머물러 있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이 사회복지에 쓰이는 것은 9% 정도 이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낮았어요. 일본은 우리와 비슷했고 미국이 한 17%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미국 일본이 그동안 이제 IMF 아니 저 국제금융위기와 그 다음에 이제 뭐 30년 장기 불황을 극복하는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조세 부담률을 그 상당히 늘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공이 약 한 23%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이 지금은 중부담 중복지의 나라입니다. 우리만 어떻게 보면 OECD 국가 중에 뭐 멕시코나 뭐 이런 나라들처럼 이렇게 그 이 저 뭐 멕시코 터키 뭐 이런 나라하고 그 저부담률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세금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과 이 국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늘려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이 새 정부가 세워놓고 있는 정책이 증세를 반드시 해야 될 수준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까지 공약을 내놓고 그 다음에 그 공약을 실행하는 데에는 그러니까 그 일테면 급격한 증세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지난 정부가 그런 면에서는 이 세수 추계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액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올해 예산은 우리가 400조거든요. 내년 예산은 427조고 그 중에서 이제 세수가 국세 수입이 한 230조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230조 정도를 예상했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한 3, 4년째 10조 이상의 세수가 초과 징수가 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조가 초과 징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에는 초과 징수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만큼 경제 활동이 투명화되고 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로 뭐 체크카드, 신용카드 뭐 이런 걸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과거에는 뭐 비자금 뭐 이런 걸 많이 저 축적을 하고 했는데, 그런 관행들이 지금 뭐 여러 차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죠.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그 김영란법의 피해를 보는 이 저 자영업자나 그 이 농민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기업의 이 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비경제적인 비용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줄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뭐 좀 이 공무원들 만나면 뭐 몇십만 원 들어갈 게 요즘은 3만 원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기타 비용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기업의 이윤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세금이 더 들어와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이 그 뭐 그 급격한 증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 복지 수준을 이제 지금 계획해 놨던 것보다 더 늘려가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우리 저 내년 아마 7월 정도서부터 내년 7월부터 그 0세에서부터 5세까지 모든 아이들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동 수당의 절반 이상은 그러니까 10만 원의 반 5만 원 이상을 그러니까 지역 화폐 그러니까 이 저 뭐 상품 그 지역 상품권 이런 걸로 지급을 해서 자영업자들이 이 저 뭐 그 좀 더 이렇게 수요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고 있는데, 그걸 일단 10만 원 5세 이하 10만 원까지가 공약이었고 그거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약 뒤에는 뭐가 붙어 있었냐면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5세 연령도 더 높일 수가 있고 10만 원도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그렇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재정 여건이 되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늘려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18세까지면 대략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니까 그때까지 어떤 뭐 기본적인 그 교육비라든가 뭐 이렇게 그 양육비 부담 이런 거를 현저하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기 나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정부가 이렇게 세웠으니까 무조건 국민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이런 과정으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아까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사회적 합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국민적 합의, 동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 나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임하는데 국익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미 FTA 개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최대 170억 달러에 이르는 수출액이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미 FTA를 둘러싼 긴장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미국 국가경제위원장이나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고 나서의 경험을 털어놨는데요. 한미 FTA에 대해 미국 측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발언은 미국 국내 정치 압박의 성격이 강했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미국 측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이게 그 뭐 우리 한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의 좀 그러니까 경제인들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한미 FTA가 실패한 FTA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한미 양국의 교역량을 늘렸다. 예? 그러니까 그 뭐 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대해서 적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수출량이 절대적으로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미 FTA가 체결되기 이전과 비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정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 그 담당자들과 당국자들과 만나서 가진 느낌은 어떤 거냐면 트럼프가 공약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압박을 공약을 이행하라는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FTA 그 개정 협상을 하자는 것이고요. 우리도 근데 예전에는 그냥 정부가 마음대로 하면 됐지만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절차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통상 절차법에 따른 이 절차를 지금 사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각종 이제 그 지금까지 데이터를 통해서 뭐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주장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미국 측에서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고용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엘라베마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도 그건 너네가 와서 너네 자동차 만드는 거 다 아는데 왜 미국에서 부품 조달을 안 하고 한국에서 부품을 사오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부품 공장들이 망해가고 있는데 이걸 미국 부품 써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협상은 시작해서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협상은 되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나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 한국이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나라 1, 2, 3위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한 4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그다음에 일본, 독일, 그다음에 한국인데 왜 중국, 일본, 독일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왜 한국에 대해서만 이렇게 압박을 가는가 항의를 해봤더니 자기들도 정말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 독일하고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너네하고만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너네한테밖에 호소할 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좀 약간 좀 절박한 얘기를 하는 거로 봐서 미국의 국내 정치용의 압박 이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느낌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분야라고 생각해 오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우리 정치를 바꿨듯 경제나 사회, 복지 등의 분야에 있어서도 국민은 우리를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권리를 키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집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나영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